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 하루 만에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2.7%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모든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뭐 철강이라든가 조선 업종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한시름을 났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리미리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종목갓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갓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종목상담 코너 참여하는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좀 할 말이 사실 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양매수를 대량으로 하고 특히나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네.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시작이 조금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오늘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와준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전 거래일에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4.7%까지 올라갔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이제 우리 장중으로 4.5%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당연히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뭐가 내려오죠? 환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율도 1370원대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 편한 시장 분위기를 네.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 오전에 조금 불안한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ASML의 실적 발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TSMC 실적이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을 좀 불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약게 전체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하게 오늘은 지수가 올라왔다. 지수 단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 바닥을 짚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 시도를 해봐도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된 포인트들도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박싱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언박싱 종목 중에 제가 되게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종목을 또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박싱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정말 좋았습니다. TSMC가 상회하는 실적을 또 내줬고 이 지수가 이 덕분에 또 튼튼했고요. 수급도 들어오면서 저점 매매 방식이 이제는 답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에서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고민점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스트롱바이님의 MC넥스입니다. 28,3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왔는데 MCNEX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3,6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월 1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신저가를 또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MCNEX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자사주 취득을 한 부분도 있고 네. 동사는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핵심 기술을 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올해 네. 선보인 바가 있고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일단 국내에서는 가장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를 한번 길게 보게 되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은 실제로 많이 받기도 하고 실제로 네. 증권사 커버리지들도 계속해서 중간에 많이 나왔지만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매수세를 조금 유도하는 데에는 조금 제한적인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도 좋게는 잡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좋게 잡힌 컨센서스를 잘 달성을 해주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MCNEX 같은 경우도 언제 그러면 이제 매출에 대한 그 실적 영업이익의 이제 어떤 증가 추이를 좀 잡을 수가 네. 있을 것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시점들은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됐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카메라 모듈이 확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점들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 이제 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제시하는 만큼에 대한 기대치의 실적이 부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는 관점. 제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어제도 비슷한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제 자율주행 쪽은 로봇 쪽과 함께 당장의 어떤 숫자로 찍힐 만한 어떤 그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기,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26년도, 27년도부터 한번 지켜봐보자. 네, 그때 맞습니다. 정도는 돼야지 실적이 조금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쪽은 이후에 26년, 27년도 그때 이제 양적 완화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중앙은행에서도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포텐셜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반도체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제 아마 중기 정도는 우하향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 그렇다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고평가가 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 나왔을 때 기회비용을 살리고자 현금화 매도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한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EX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IMT입니다. 23,350원에 매수하셨고요. 8%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은쟁님 화이팅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왔는데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같이 HBM용 클리너 네.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는 사실 네. 때문에 거기 관련된 또 수혜주로 엮여가지고 좀 굉장히 좀 최근에 상장해가지고도 강한 이제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가격적인 의미를 조금 따져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이 28,000원 선이 어떤 가격대냐라고 한번 보게 되면은 공모가의 두 배 위치입니다. 근데 상장 당일에 보통 공모가에서 이런 두 배 위치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네.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후에 공모가 14,000원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그 구간들을 좀 찔러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매물들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은 제가 3분기, 4분기 때는 더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2분기 때는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무부 리펀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시장 유동성이 조금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 반도체 쪽들이 그동안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갈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때 반도체 업종이 시장에서 예상과 다르게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3분기, 4분기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매집 구간들이 진행이 되고 3, 4분기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최고점이 지금 보면 32,400원으로 기록돼 있고
있거든요. 네. 이 가격도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켜봤을 때는 수익 폭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나는 그렇게까지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맞게 거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기회비용 차원에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드려보면은 60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노란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공모가 두 배 자리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8,000원 정도 근처에 왔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정리를 할 때도 28,000원이라는 가격이 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목표 설정이 이제 저항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가에 14,000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본인들이 공모가에 들어왔을 때 딱 떨어지는 기대 수익을 기대를 하거든요. 아, 난 두 배는 먹을 거야라고 했을 때 무슨 뭐 27,600원만 혹은 97%, 98%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100%라는 딱 그 라운드 피규어에 포커스가 맞춰서 주문들을 많이 걸어놔요. 매도 주문들을. 그래서 28,000원에 딱 설정을 하기보다는 그 살짝 밑인 27,600원 혹은 27,700원 이 근처까지 왔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T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트럭 운전사님께서 보내주신 오킨스 전자입니다. 12,36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킨스 전자 차트를 보니까 작년 3월에 최고가 22,250원이었다가 작년 또 10월에는 3,000원대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주는 듯 싶더니 또 다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킨스 전자 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사실 좀 이렇게 기괴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사실 어떤 실적 왜 모멘텀 기대감을 많이 받고 나서 네. 그것을 밸류에서 소화를 해가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고 사실 어떤 반짝이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그 네. 흐름을 타고 조금 반등 시세가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네. 좀 반복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CXL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CXL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잖아요. AI 모멘텀을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네. 12월, 1월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네. 단기간 과열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CXL 쪽이 모멘텀이 지금 약간 소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지금 한 16% 정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다시 한번 CXL 쪽으로 다시 들어와줘야지 네.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추세가 꺾여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그런 모습들이 보이려면 일단 지지력이 나와야 되고요. 지지력 이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 CXL 모멘텀이 올해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요. 21선 정도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의 절반을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다가 지지력이 나오고 이후에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올 때 다시 매도를 했었던 그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모멘텀을 끝까지 조금 들고 가보는 이런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딱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21선까지 나왔을 때는 조금 절반 정도는 정리를 보셔라. 그리고 이후에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을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때 CXL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네. 맞게끔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26,80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타점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S바이오메딕스 계속해서 급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각도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제 뭐에 주목이 되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사실 파킨슨병이 정말 불치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치료가 된다면 이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주가는 여기서 끝이 아닌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만약에 치료가 가능하다,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발바닥에서 한 복숭아뼈 정도 올라올 정도로 아. 되게 조금 올라왔다라고 봐야 네, 되는 게 네, 맞죠. 네. 근데 항상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이제 대대적인 이런 커다란 좀 꿈을 좀 꿈이 등장을 그렇죠. 해줍니다. 근데 네. 그것들이 좀 우리의 기대에 맞게 좀 부합이 안 되는 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멘텀 단에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추세 단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단가 대비 수익이 상당하세요. 그렇죠. 상당히 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정리를 부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공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게 내일 거래 정지입니다. 하루 네. 너무 이제 단기간에 경고를 그렇죠. 먹고도 계속 올라와서 네. 그 기준 대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당일 거래 정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투자 경고까지 딱지까지 좀 떼야지 조금 편하게 추세가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해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공시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일이 4월 30일입니다. 네. 그리고 해제 그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해제 요건을 보게 되면은 이 30일 이 D-Day의 15일 전 종가에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해 있는 경우는 경고 딱지를 떼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D-Day 해제에 대한 가능성 그거를 결정일인 4월 30일에 15일 전인 4월 15일 한번 종가를 보게 되면 2만 65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두 배가 되면은 경고 딱지가 풀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4월 30일까지 갔을 네. 때. 그러면 지금 3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폭이 한 천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경고 딱지를 조금 떼려고 해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시장 참여자들의 그리고 매도가 일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항대라고 보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부분 차익 실현은 해주시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직전에 상장 거래 당일에 있었던 고점인 2만 4천 원까지는 좀 여유 갭을 두고 보셔도 되지만 5일선이 더 좋게 좀 저항으로 지지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단기간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경우들은 5일선이 더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이 이 해당 공모 가격 이제 공모 당일 고점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는 조금 보셔도 된다. 5일선이 깨졌을 때는 전량을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고 5일선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추세 유지가 되면서 경고 딱지가 조금 풀려지는지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5일선이 깨지면 전부 다 정리를 하시는데 5일선이 깨지 않는다면 경고가 풀리는 데까지 조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산돌입니다. 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중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라고 왔는데 산돌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8,74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돌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AI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뭐 이제 오픈 AI 소라 이런 네.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받았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또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커넥션이 같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은 소강 상태다. 소강 상태고 소멸까지는 아닌 상황이다라고 네. 봤을 때 지금 매집 거래량들이 바닥에서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가격 박스권, 이 첫 거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박스권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가격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가격 하한선을 깨게 됐을 때는 추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8,000원이 깨졌을 때는 아프시더라도 지금 일단 당장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뭐 손실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8,000원이 깨졌을 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되 깨지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만 있었을 때는 네이버 웹툰 상장 뭐 이게 6월에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게 됐을 때는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20% 대양봉이 하루 이틀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래 상단 가격인 12,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8,000원은 손절가로 잡고 이 박스권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 팔로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틀과 함께하세요. 네, 은재인과 함께한 종목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 봐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상담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을 뵙는 마음이 조금 가볍네요. 예. 네, 오늘 시장이 다행스럽게도 정말 맞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게 하필이면 또 내일 금요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오늘 바닥을 조금 시장이 잡는다라는 시그널이 저는 좀 매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지만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매도세를 내세가 이제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기회를 보고 좀 잡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요 더 올라갈 만한 변수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금 깔려주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내일에 오늘 상승분의 일부분을 조금 토해낸다 하더라도 내일은 오히려 좋은 매수 전략이 될 가능성이 좋은 날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 근데 무작정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 올라간 섹터들이 뭐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예. 뭐 보니까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조선, 해운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섹터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요. 네. 그쪽은 조금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성장이 크게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또 반도체는 당연히 좋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강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당연히 한번 잡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음식료 쪽이라든지 네. 미용기기 쪽,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좀 컨센서스가 좋게 나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더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모멘텀 플레이로 조금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눈여겨보는 것들이 약간 실적이 기대가 되고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약간 음식료? 예.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런 건가요? 반도체는 뭐 워낙에 그냥 다 핫했고 지금 시장에서 공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 오히려 이 AI라는 그 거대한 그 그늘에 가려서 사실 조금 사람들이 투자 시장 참여자들의 약간 소외를 받았었던 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으로 또 미용기기 쪽도 분명히 있고요.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이 좋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못 올랐고 시장의 부각을 더 많이 못 받았는데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됐을 때는 이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섹터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잘 가리는 것도 사실 재주잖아요. 예. 그런 재주가 저희에겐 없는데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에 따라붙자라는 차원에서 창안을 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든지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지만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장기 우상향을 합니다. 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는 똑똑한 자본을 가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매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같이 뒤에 매수를 따라붙자라는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 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이 신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걸 만들어 놓았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후에 같이 매수에 좀 따라붙어서 크게 조금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주포들의 자금 유입을 보고 그 상황을 신호로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거나 차트상 패턴화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심회가 가능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전략들을 많이 채택을 하죠.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긴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판을 해서 짧게 가는 경우는 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이 재료의 길이 여부를 굉장히 가늠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할애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정보와 재료가 이미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아도요, 단기 추세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언박싱 종목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법을 가지고 나온 지 제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기만 하시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직접 받아가셔야지만 가서 받아보셔서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이 기법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신청하시면은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머니 기법 너무 좋은 거 알겠습니다.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기 때문에 고점이 아니라 아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대박인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좀 안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이제 매매 포인트랑 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일단 우선 매매 포인트는요, 간단합니다. 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면 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봉 차트 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하는 방법은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포착이 된 다음 날부터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로 보기 때문에 이 날에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예시 종목도 이런 케이스인데요. 포착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까지 나는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포착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매수 방법이 있겠고 당연히 손절 기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수익은 길게 나오냐면은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길게 나온다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한답시고 비중을 늘려가요.
늘려가다 보면은 많은 비중들이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가지고 빨간불이 조금만 켜져도 매도 버튼에 손을 가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왜냐면 손절은 손실폭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은 짧게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좌가 우상향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손절이 나왔을 때 짧게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길게 나오는 그런 기법을 토대로 좀 매매 방법들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은 계속 최근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에코앤드림입니다. 자,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관련 대장주죠. 전구체가 쇼티지가 많이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는 쪽인데 그만큼 파급력 있는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에코앤드림이 이제 온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트리거가 된 기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언제냐면 1월 12일이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1월 12일 장 중에 실제로 이 공시가 떴어요. 자, 공시 내용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신규 시설 투자로 투자 금액 1,8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는 결정이 이사회 결의일인 1월 12일에 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사회 결의일이죠. 자, 투자 금액 1,8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 대비 161.5%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금액을 과연 이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결의일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되게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상당히 많은 내부 회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주포들은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다만 이 주포를 특정 인물들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어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인지 이해 관계자들인지 혹은 이해 관계자들의 친인척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들이다. 즉 이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전선 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십니다. 이 녹색 기둥선 이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11일입니다. 근데 뉴스는 다음 날인 1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포착을 해준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캔들에서 뉴스 발생이 하루 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를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당일에 만약에 종가 베팅을 했다면,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 날 바로 이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혹은 내가 더 보유를 하면서 끌고 갔었을 때 이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260%가 넘는 급등이 단 두 달 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란 추세선을 손절 매도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이너스 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왔다면 이렇게 260%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렇게 좋은 매매 기법을 이제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그래서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을 딱 정리를 해드리면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 배워놓으시면 어떤 장에서도 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법 받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는지 또 오늘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예. 네, 좋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3월 28일 종목 유니셈이고요. 매수가는 9,220원, 그리고 시세가 11,9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9.61% 나왔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제 점검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예.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높였는데 오늘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그냥 마감이 됐어요.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좀 잡아주는 모습들도 보임과 동시에
동시에 유니쌤이 지금 지금 제가 가져온 화면 차트에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높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긴 흐름에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출발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출발이 나오고 나서 좀 잡아준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단기간 안에 더 그 2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던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작년 11월 한 말 정도쯤부터 가지고 온 차트 화면입니다. 보게 되면은 11월부터 계속해서 아무 거래량도 없이 계속 그냥 횡보세만 나오고 있었죠. 횡보세가 나오다가 3월 4일에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공식이 있는데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시작된 날에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포착이 되고 나면은 자 시작된 날로부터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주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 매집을 하게 됩니다. 즉 포착일 이후에는 거래량들이 늘면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으로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유니쌤 같은 경우 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공식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4일에 포착이 되고 포착 이전에는 어떻게 보시면 지금 거래량들이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평일 거래량들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어요.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매집이 이때 진행이 된 것이고 매집 중간에 제가 3월 2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후에 모멘텀 뉴스가 뜨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리 매집 전에 주포들의 매집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유니쌤은 국내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스크러버가 HBM TSV 공정에서도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이 굉장히 핫하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미국장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시장에 이 반도체주들도 강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낙수 효과입니다. 특히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SK하이닉스죠. 왜냐면 HBM 관련해가지고 독점 공급 계약 구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듯이 삼성전자에도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 동사는 심지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스크러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뜬 모멘텀 뉴스가 뜬 것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죠. 이 투자 재개 전망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것들을 지금 그대로 이 동사가 좀 흡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 뉴스가 뜨기 전에도 사전 선침매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좋은 종목들을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증명을 해드려도요. 보기만 해서는 체감이 안 됩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법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유니쌤 지금은 매집 구간은 아닌가요? 매집 구간보다 이제 모멘텀이 시작돼서 급등이 나오고 시세가 좀 등장을 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집 단계보다는 이제는 모멘텀의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니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정말 탄탄한 회사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 종목은 모멘텀이 시작 단계다. 이 모멘텀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13,000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보죠. 네, 3월 27일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2,675원, 시세가 4,270원까지 나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이에 따라 6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점검을 받았던 게 목표가는 4,500원으로 유지를 해주셨는데 신규 매수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 보니까 4월 달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신규 매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다른 이제 어떤 그 반도체 AI 모멘텀 낙수 효과를 받는 반도체 종목들과 다르게 당장 어떻게 실적이 좀 찍히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4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아예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보유자 관점인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전에 말씀드린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쭉 보자면 이것도 제가 작년 1월 한 중순 이상부터 제가 가지고 온 차트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은 1월, 2월 내내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없이 쭉 지지만 나오다가 마찬가지죠. 정확히 3월 13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늘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주포들의 개입일을 정말 잘 잡고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주포들의 시작일,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포착이 개입일이면 이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집도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날 기점, 이 녹색 기둥 신호예요. 이날 기점으로 이전에는 거래량들이 없는데 이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3월 27일에 해당 종목을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갔어요. 저는 한참 좀 매집을 하다 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모멘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급등들을 미리 사전에 선취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폴더블 아이폰 협력 가능성. 이 애플이 폴더블 관련 특허를 최근에 근래에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애플 입장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쓸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 만약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 동사가 왜 수혜를 보냐? 당연히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동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내 최상위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이제 이게 가장 핵심 재료입니다. 동사에 삼성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리 공정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기로 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최상위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있는 동사가 이 모멘텀 상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필옵틱스 같은 이제 같은 그 테마 계열 업종 계열에 있는 종목이 회사가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뉴스까지 떠지면서 이런 모멘텀적인 뉴스들이 대대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크게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전에 대부분 참여자들은 부각을 받고 나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많은 구간이 다 이들의 맞아요.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구간들이거든요. 이들은 이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서야 잡고 나서 이 모멘텀이 길 거냐 짧을 거냐 여거를 재고 있는데 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짧으면 짧은 대로 수익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만 딱 잡혀있으면 절대 나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잘 배우셔서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월 29일 종목이고요. 광명 전기입니다. 매수가가 2,500원이었고 시세가 2,92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6.8%까지 나왔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이 목표가 3,000원까지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오늘은 7.6% 상승 2,69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전문가님 목표가가 3,000원이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은 어떨까요?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상 접근을 해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 그 매집 흐름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해당 업종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매집 흐름들 이후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등장을 하면서 3,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말 정도부터 제가 가지고 온 차트인데 11월, 12월, 1월 하락으로 좀 가죠. 하락을 근데 잡아준 시점이 언제냐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2월에 한번 잡고 3월 4일에 한번 잡아주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바닥 짚고 올라가거든요. 자,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주잖아요.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지 그때가 바닥이 형성됩니다.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 광명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보게 되면은 포착일 이후에 포착일 이전에 한번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포착일 기준으로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개입일 정확하게 잡고 있고요. 매집 흐름 이후에는 당연히 조금 더 시세가 커지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아직 광명전기가 다른 이제 변압기나 전선주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자, 수배전반 태연광 발전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고 송배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관련 종목이에요. 최근에 뭐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업 다변화 기대 이런 것들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미국이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그 한파 때문에 그 이제 난방 수요가 몰리자마자 실제로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전력망들이 노후화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AI 칩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내년 되면 더 급증을 하거든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되게 쇼티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송배전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까지도 봤을 때.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착이래도 스마트머니 포착이래도 그랬고 그리고 언박싱 종목 추천이래도 없었던 공급 계약 뉴스가 뜨긴 떴어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254.91억 원 규모의 수배전반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체결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큰 건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 공급 계약 공시는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 혹은 또 이제 주포가 알 수밖에 없는 재료다. 그런 것들을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리 저점 선취매가 가능한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많이 신청들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다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제가 PDF 파일로 40장, 50장 굉장히 장기적으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놔서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사용을 해보시기 전까지는 체감을 못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만 해봤자 아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직접 검증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배워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오늘 주셨던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수익이 좀 많이 났었잖아요. 예. 오늘 언박싱 종목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언박싱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딱 봤을 때도 사실 제가 몇 종목 손에 꼽을 정도로 오. 좋은 언박싱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약간 정말 선물처럼 주시는 종목 같아요. 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이 게임주입니다. 웹젠이에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괜찮은가 봐요. 아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다 보면 네. 이게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구나까지도 사실 조금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좋은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대웅은 이게 전부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뮤 IP에 대한 캐시카우. 그리고 신작 테르비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 PBR에 자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됐을 때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웹젠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을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뮤 IP입니다. 워낙 팬덤이 튼튼한 뮤죠. 뮤 IP가 사실 동사의 실적을 굉장히 다 잘 견인을 해주고 잘 받쳐주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뮤 모나크가 작년에 출시가 돼서 이게 흥행을 했어요. 흥행을 했고 지금까지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63.8%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43.9%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길게 봤을 때도 거의 최바닥인데 실적은 작년 4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가 이제 뮤 IP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실적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해주는 게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작 테르비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애니메이션, 그 그래픽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테르비스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덕 감성입니다. 오덕 감성. 왜냐면, 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남자들이, 사실 이제 방에서,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한다. 집돌이 생활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게 코로나 이후로 확대가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청년들이 집에서 많이 많은 이제 거주를 하고 밖에 잘 안 놀아다닐 때 같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일본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도 잘 안 가고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통계 데이터인데, 여기 집에 청년층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산업 성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테르비스는 서브컬처 게임들이고, 특히 작년 지스타에서 서브컬처 게임 팬들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올해 나올 신작에 기대가 굉장히 있는 그런 게임 예비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뮤 IP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하면서 요 테르비스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좀 얹어질 것 같은데, 테르비스에 대한 출시일이 아직 공개가 정확하게 안 됐어요. 출시일이 공개가 되면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출시일을 미리 알고 들어온 스마트머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요 분홍색 이게 쭉 길게 위로 벌어지는 것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시장 추이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브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이 서브컬처 게임이 될 수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집에 있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서브컬처 게임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들을 게임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게임사들의 전략들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서브컬처 게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그 상황에서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조금 더 건전하게 나왔으면은 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 보게 되면 게임주인데도 PBR이 낮아요. 그죠? PBR이 낮고 PER도 낮습니다. PER이 보통 한 15배 정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옆에 보면 자사주가 15%거든요. 이거 소각만 하면은 이 BPS 가격 갈 수 있고요. 그리고 PER도 한 10배, 15배 본다고 하면은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20,000원 위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6,000원대고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이 거래일 전인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에 포착이 됐고, 앞으로 거래량들이 좀 늘면서 좋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20,000원 위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웹젠이었습니다. 스마트머니 취지에 굉장히 딱 맞는 종목이고요. 바닥에 있는데 실적까지 기대된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빨간불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